이번 영상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수교 과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수교 과목은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영역의 교과목들을 모두 17과목 이상, 즉 5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교사론과 아동복지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필수 과목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13과목 가운데 9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유아 음악교육과 유아 동작교육, 아동미술 과목은 2과목 이상을 수강하였을 때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수강학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과목으로는 중복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수강이 인정되니 과목 수강 시 유념해야 하겠죠?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선택 과목은 화면에 보이는 6과목입니다. 여기 있는 6과목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보육실무 영역입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연구 과목과 보육실습 과목인데요. 이 두 과목 역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과목명만 나열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이 어떻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고르게 과목들이 분포되어 있지요. 붉은 동그라미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과목은 이 가운데 9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에서 별 모양 표시가 있는 과목의 경우 같은 색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모로 표시된 과목은 같은 모양의 과목 가운데 네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같은 영역의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기에 개설되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수강 신청 시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면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면 교과목은 앞서 소개한 이수교 과목과 별개의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교 과목 가운데 반드시 교실 현장에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과목 구분도 이수교 과목과 같이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로 구분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과목들은 반드시 출석 수업으로 수강해야 하니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에 방송대에서는 유아음악교육과 유아동작교육이 출석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무 가운데 보육실습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하고 귀한 경험이죠.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먼저 보육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이면서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8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먼저 온라인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실습기관을 정한 뒤 보육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대학의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보육실습은 총 6주, 240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15명 이상이면서
평가인증 유지기관이거나 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B 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에 등록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장이 직접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습까지 마쳤다면 자격증을 신청해야겠죠? 우선 졸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자격증 신청 시에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진을 등록해야 하니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겠죠? 등기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고 신청 진행 현황 확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정말 많죠?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실습기관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어린이집이더라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대부분 어린이집 실습과 서류가 비슷하나 4번과 5번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연도나 졸업연도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이수교과목 등을 살펴보면 방송대에서 개설된 과목과 법령에서 정한 교과목이 일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로는 영유아 교사론으로 아동권리와 복지는 아동복지로 개설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학과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서 전체 교과목 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기원하겠습니다.